은혜받고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Yeah.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영적으로 매일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하면 영적 안전병이 많아요. 깜짝도 안 해요. 안전병이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적용을 해야 돼. 자기에게. 아, 내가 영적 안전병이 아니냐. 이제는 일어나 좀 걸어보자. 아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합시다. 이런 거 말씀 가지고 증거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중 가장 날씨가 화창한 5월이지요. 뭐 어제 오늘은 비가 좀 왔습니다만은 5월이 가장 화창한 그런 달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처럼 우리 가정도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라 화창한 봄날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정도 활짝 그렇게 피어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관련된 5월에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지요. 지난 금요일은 어린이날이고 이제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21일은 둘이 하나 되었다 그랬죠. 부부의 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사실 가정은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축복된 공동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갈등과 상처 가운데 빠져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가정마다 서로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아 알지도 못하는 상처들이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끝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본질적 이유를 보는 영적 눈이죠. 영적 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집중 공격. 가정과 교회가 원뉴스 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간시 가지고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 된 교회가 없어요. 다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전국 세계가 다 교회만 천주교 불교 쫙 하나입니다. 건드리지도 않아요. 교회만 막 크든 적든 상관없이 교회만 박살을 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가정 개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집중 공격 대상이 교회와 가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눈을 뜨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흔들어 버려요. 왜냐?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야말로 더더지야 하긴 하겠지만은 계속 미뤄진단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집중 공격한 이유가 그겁니다. 얼마나 여기에 가정과 교회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가. 지금도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인 영적 해석, 복음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모두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 복음적 접근. 특별히 복음적 언행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국민 전 국민의 인기를 얻었던 이 만화 있었죠. 만화 제목이 어른들 알 거예요. 광수 생각이라고. 여기 보면 딸이 시집을 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이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딸이 아빠 나도 사랑해 이래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아빠 술 먹었어. 그 뒷면 깔려있죠.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전화가 끊어져. 그리고 밑에 줄에 나옵니다.
그 밑에 뭐라 하냐? 전환넘으로 흐느끼는 아버지의 울음소리. 이것뿐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무심코 내뱉었던 그 부정적인 말, 그 지나가는 말, 부정적인 말, 이 말 한마디가 서로 마음에 마음에 그야말로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요, 부모들은 몰라요. 상처가 많아요. 물어보면 전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어머니에 대한 상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며느리라고 사위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 그치 말했다가 그 아이 그 상태에 따라서 상처가 돼요. 그럼 마음 닫아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체험입니다. 지적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세요. 지적했다가는 막 거의 다 상처받습니다. 그 맞는데, 사실은 맞는 건데 자존심 팍 상한 거예요. 들킨 거예요. 드러나니까 자기도 아는데 아버지가 알았다.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복음적 접근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영적으로 늘 복음적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적 대처가 무슨 말이냐? 살리는 선택이에요. 살려. 죽이지 마세요. 막 지적하면 맞아요. 맞아. 맞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살리는 선택. 그 상대가 살아날 수도 힘을 얻도록.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복음주의 신학자 유명한 존 파이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 나라는 것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안에요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가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뭐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여러분 몰라요. 사단의 망대가 딱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딱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인정하면 오늘부터 무너집니다.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딱 있어요. 내 것이라는 망대가 있어요. 내 것, 나라는 망대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망대가 딴 거 아니에요. 너가 최고야.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나라는 이 망대. 내 성공과 인기라는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뭐요? 나 것이 내 것, 개인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 다 듣는 말씀이지만 내 말은 내 것이 돼, 내 것이. 이 시간이 묵상 시간이에요. 내 안에 먼저 그야말로 하나님 망대, 다시 말하면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 망대. 말씀 망대가 세워지면 사단의 망대, 나라는 사단의 망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원리세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영계 전 성도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영적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그냥 현장 다 뒤져버리는, 현장의 사단의 망대를 뒤져버리는 재창조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하는 신앙생활,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신앙생활, 거의 다 사용 안 해요. 세상 교회만 떠나면 자기 감정,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살지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셨는데,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이 세상 이기고 정복하도록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는 것을 성경적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사용하셔야 돼요. 내 감정으로 사용하지 말고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성전에 정식 기도를 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그냥 뭐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는데 뭐 동냥을 하니까 뭐 좀 달라 하니까 그냥 내가 내게 줄 거, 내게 있는 거 네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놀라운 기적 그냥 일어난 거예요. 물을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병이 뭐 이를 걸어본 적 있습니까? 물리치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안전병인데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일어나가 걸었고 뛰은 거예요. 우리 찬양대와 찬양처럼 걸었고 뛰은 거예요. 아니 물리치료 40년 앉아있었어요. 뭐 좀 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은 이렇게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걷고 뛰어버렸어. 자, 이 안전병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 예루살렘은 조그만 하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울하던 안전병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충격받았어. 자, 이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 행각으로 몰려, 그냥 몰려 막 솔로몬 행각 몰려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오순절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솔로몬 행각 설교라.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 핵심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모르느냐? 교회 30년, 40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느냐? 그리스도 대학 내가 이 책임자를 만났어. 그 옛날에 오래전에 만난 그리스도 대학이요. 이름이 그리스도 대학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모른대. 그리스도 대학을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 대학이란 말은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신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사상이 있어서 그 말은 이름 중에 그리스도 대학. 깜짝 놀랐다. 그리스도, 이야 이분들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겠구나. 물어보면 그리스도 몰라. 그 정도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오면 새롭게 새로운 날이 그렇게 이를 것이다. 회개해라 지금 당장. 그럼 너희들도 구원받아 우리처럼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일 있은 후에 초대교회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적자들이 핍박이 시작됩니다. 원래 부흥되면 핍박이 시작돼요. 막 한국교회에 막 부흥이 막 불이 듯이 일어날 때 다 핍박했어요. 누가? 종교교가. 그야말로 교단들이 확 공격합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막 이 어떤 날 갑자기 한국의 그냥 합동 고신 통합회에서 막 한국 대교단의 목사들이 막 유광수 목사 막 그냥 집회에 막 멍 몰려간단 말이에요. 막 햇불에 간에 막 목사들 막 3천 명씩 모였어요. 이 위에서 강의할 때 3천 명이 확 몰려들어 막 엄청 몰려들어. 뭐 부산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 공격, 집중 공격.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다 우리 교당 목사들 다 뺏긴다. 대적자들이 핍박이. 자, 이 핍박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예수가 그 죄심을 증거하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계 전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문제와 이 사건 이 핍박을 영적인 축복을 바꾸어서 증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1, 2절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과 이 베드로의 이 솔로몬 행각 설교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리가 있었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으니까 자신의 사위인 이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고 형식적으로 맡기는 뒤 실제는 뒤에서 다 이 안나스가 다 조종하고 있었어요. 본문의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대장입니다. 이 대장인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어서 유대교 서열 2위의 높은 지위였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한 종파였는데 당시 정치, 경제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높은 귀족 지배층이었어요. 이 사두개파가. 사실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경비대장도 다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내세, 부활, 영적세계, 천사들의 존재 이를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세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부와 권력,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게 한들은 장본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 총독의 압력을 가해서 죽이도록 만든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십자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에 이게 청청병력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래저래 근거에 죽여놨는데 살아났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전체 난리 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뜻은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런 상태를 말했습니다.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엄청난 모든 기득권을 다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하고 있던 사도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들이 권력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 3, 4절 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백성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려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러나 이런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집어넣은 이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냥 뭐 남자만 5천이 막 돌아온 5천명 남자만 5천명. 자, 120명으로 시작된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가 하루 만에 그냥 그날 당장 3,000명이 돌아오고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나서 이 5,000명 남자가 돌아왔는데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몇만 명. 그 당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1,000만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통틀어 봐야 800만인데 그 당시 그 뭐냐 말로 몇만 명이 다 거의 다가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수만 명이 막 영향을 받은 거야. 이 다급할대로 다급해진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심문합니다. 자, 이들은 관심이 뭐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신앙 양심이 1%라도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 역사냐 봐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들의 질문 의도가 뭡니까? 이들은요 목적이 뭐냐, 로마에 반역하여 일어난 정치적 운동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야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제당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는 몰아가지고 이걸 죽여야 된다. 자,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대답하지요.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과거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비겁하고 그런 급정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말이죠,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이 영적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 생사를 결판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이 자리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시킨 자리예요. 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서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당시에 파격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보고 들었으면 담대하게 체험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하고 상대 반응 보고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듣거나 말거나 무슨 이상 선 상관없어. 그냥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잖아요. 담대하게. 이 베드로는요 성령이 주신 지혜로 대자상이 노린 질문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뭐만 했어요? 복음의 핵심만 말했어요. 어디 전도하러 가서 말리지 마세요. 정치적인 거 뭐 이런 뭐 여당에도 야당이 어떻고 뭐 이런 세상적인데 말리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가지 복음만 말하면 돼. 복음만.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건데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처럼 예수를 너희가 멸시하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 집 모퉁이의 머리돌처럼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모퉁이 돌은요, 모퉁이 머리 돌은 유대 건축의 핵심이고 기준입니다. 머리 돌이 없으면 건축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합니다. 너희만 구원 있냐? 마리아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천주교이다니요. 천주교와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제사 지내고 다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걸쳐놓고 완전히 사단 그야말로 이 완전히 암탕도로 다는 게 천주교라고. 천주교 불교 마음에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이론도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말이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잖아요. 침략했을 때 일제시대 때나 남침했을 때나 왜 남한에만 오면 예수 믿으면 잡아 죽입니까? 왜 예수 믿으면 가둬버립니까? 왜 예수 믿으면 핍박합니까? 심지어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럼 내 지금 당장 석방시켜 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아니 예수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무슨 뭐 어디 무슨 반정부하는 운동하는 이름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이 세상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오면 예수 이름만 믿으면 그냥 잡아 죽이고 가둔다고.
지금 북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그래 하고 있어요. 저 중동에 다 그래. 예수 이름만 하면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이름만 구원이기 때문에 사단의 거두의 전략입니다.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응? 예수 이름, 예수만 아멘다 하면 내가 살려줄게. 석방시켜줄게. 이건 영적으로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했어요. 순교.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피의 역사에 피해. 전부 순교당했어요. 요즘 예수 믿는 건 이거는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완전히 그냥 만포장으로 그냥 누리는 거지요. 응? 딱 있다고 하면 다락방 핍박밖에 없어요, 지구촌에. 아시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뭐 하나님 이중 삼중 축복한다. 이 시대에 우리 잘 태어난 거요. 일제 시대 태어난 어쩔 뿐이었어요. 지금 최고의 역사, 6천년 역사에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야 그냥. 아멘. 감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거는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것은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난주에 리브 예배에 콜롬비아 우리 안드레스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은 감옥에서 모여 예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자의 길을 그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방향이. 성경을 32번을 정독, 완독을 할 정도로 성경을 꿰뚫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알았는데 성경 본질 핵심을 놓쳐 몰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가득 찬 이런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단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이분은 순회 선교사예요. 순회하는데 이 안드레스 목사님 만날 때마다 계속 만남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만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러니까 안드레스가 왜 그리스도만 말한다 화를 냈다잖아요. 왜 만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 예수가 그리스도 말만 하느냐. 자기도 성경 지식이 많이 아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화를 낼 정도로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역사에 나버렸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아는 거요. 아, 이 말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안드레스 목사님이 일어난 이것을 우리가 그야말로 알아들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안드레스 할 일이 뭐냐? 안드레스 목사가 남미에서 콜롬비아 중심으로 남미 복음을 하는데 할 일이 뭐냐?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하면 돼. 그만. 예수는 그. 왜 사람들이 흔들리느냐? 갈등하느냐? 신앙이 안 자라느냐? 왜 힘이 빠지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될 때 답이 안 나서 그래. 답이 안 나면 흔들어 보면 알아요. 흔들려요. 갈등해요. 담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뭐. 나는 죽었는데. 뭐. 아멘?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답이 났냐 안 났냐 금방 알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이 호흡 있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사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확신에 참 담대한 이 답변과 5천여 명이 죽게 돌아오는 현장 증거 앞에 대제사장 이 무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엄연히 하나님의 산 증거가 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법을 바꿔서 베드로 요한을 회유 압력하기 시작합니다. 회유 압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지금부터 공간을 막 칩니다. 그럼 죽여버린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요한은 아주 맹쾌하게 확신에 찬 답을 하지요.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었고 체험한 것을 어떻게 말을 못하겠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간 유대 종교 지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봐. 고람대의 영적 자세지. 이 코람데오란 말은 종교 개혁할 때 쓴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모든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영계 모든 성도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주의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봐야지 사람 반응에 우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의 다 여기에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제일 주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이 선언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반복해도 너무나 가슴 벅찬 고백이죠. 다른 열정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열정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것이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열정.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를 하면 나의 마음이 부부든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못하게 하니 내 가슴이 그냥 말로 막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 전하는 게 편하지. 전하는 게 부담되잖아요. 얼마나 이 상태가 세상화되어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면 알잖아요. 뭐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열정.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 복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앉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증거가 있고 처음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 그랬어요. 와, 너 말이 많냐? 바울이 말쟁입니까?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입니까? 전부 생명의 말씀을 체험을 말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말 못합니까? 왜 전도 못합니까? 왜 영적 포로 못합니까? 있어야지. 체험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아멘 주여. 참다운 이 가치,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저 아멘 아멘 하는 저 할머니 김학영 선교사님. 칠레가 가보니까요. 칠레가 이 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 제일 긴 나라잖아. 이거 버스를 타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가다가 도시락 깨물면서 내가 선교회라 해가지고 그 자기가 만드는 그 교단에 목사들이 복음 전한다고 가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냥 아멘한 소리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칠레에서 왔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열정 봤습니까? 저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열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멘한 열정도 없잖아요. 가슴속에서 북박오르는 열정. 선교사 아무나 합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거지 구라듯이 사는 한 것이 선교사입니까? 죽기 살기로 복음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가치가 인생관이 다릅니다. 관이. 예불한 가치에 삶을 두고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을 남기는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 서러운 인생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3.1조의 이 운동하는 일에 본론 인생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3.1조 구성해서 1만 성도 부흥시켜서 이 지역민족 세계복음하자고 지금 2.3.7 나라 5천 종교 복음을 위해서 2.3.7 장로를 세우는 이런 영적 즉 현장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주의 명령 따라 3.1조 운동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전 성도는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남기는 이런 증거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 설교자 있죠. 존 스타트 목사님. 뭐 우리 뭐 신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이분의 설교를 많이 그렇게 읽고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의 침묵이다 그랬어요. 아멘. 침묵.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만일 복음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영국 선교사를 영국이 뭐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잖아요. 영국.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영국이 어떤 나라였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 윌리엄 켈리. 그리고 중국 선교의 그냥 내륙 선교의 가장 오랫동안 아버지죠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순교에 별렸던 토마스 다 영국 사람들 영국 교회가 파송했던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이 어떻게 됐냐 기독교인이 5% 그러죠 5% 심지어 통계 3%나 3%는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거든요. 저 파파 누리니아처럼 미전도 종족 영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 됐어요?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던 그 나라 그 후손들이 침묵해 버렸어. 말을 안 해.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해. 다시 말하면 전도를 안 해. 선교를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요? 모리스를 파송했잖아요. 범인 아니 모리스가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 영국에 보내라 그러면 1.5배 더 들어요. 선교비가.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그리스도를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지금 3.1조 운동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는 운동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오늘 목요일 오후 2시 NGO 유니월드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스카이 아트홀에서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열린 음악회가 열립니다. 원래 2시에 공연만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당의 서기 장로님하고 우리 행정 목사님하고 이 팀도 이루어져 강서구 통반장들 싹 다 초청 다 해서 지역 주민 그리고 이게 다민족 일사분기 새가족들 초청했더니 만석이 돼버려 만석이 들어갈 자리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주 7시에 추가 앵콜을 요구를 또 합니다. 전주 7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여러분 함께 재밌게 불신자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걸 보면서 마음부터 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음부터 열어야 돼 마음을. 그렇게 여러 초청 불신 가족 초청해 보세요. 불신 가족들도 아버지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좋아하는 가수 온다니까 그러면 가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연해요. 우리 교회 하지 말고 아토리라고 아토리 스카이 아토리라고 어디라도 말하지 말고 오면 이 아니니까 이름 스카이 아토리요. 그렇게 해서 모시 아버지 모시 노래 아버지 재미나 어버이 날이잖아요. 어버이 날 어째 한번 효도 한번 해보세요. 효도 한번 그래 딱 초청하고 우리는요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계속 낮추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살릴 수 있는 복음 증가하는 교회. 교회가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이고 말 건데 네 회장하고 네 부회장하고 그거 해먹고 그 자리 사업 할 때입니까? 이거 지금 영적으로 언약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모든 밖길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잖아요. 이렇게 상을 차려주면 여러분 그냥 움직이 입만 열면 돼요. 말만 하면 그냥 된단 말이야. 오기만 하면 되도록 다 해놨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참복음 진리를 믿고 안다고 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증거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계 모든 성도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고 답이 났다고 하면 증거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 보고 들은 것 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베드로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누굴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3.1조 구성해서 모두 다 참여해서 구원학교로 작정된 자들 가족, 일가, 친척, 모든 지인들, 이웃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